하나요? 무슨 꿈이라도 꾼 거예요? 아니야. 아무것도. 아유, 당신도 참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, 박 차장님. 아니, 지점장님. 본점에 있는 농기가 미리 정보를 줬는데요. 비어있는 지점장 자리 다른 데서 발령내지 않고 박 차장님께서 승진하시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났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 괜히 앞서가지 말고 다들 일들 합시다. 예. 이상 선생님이요? 여긴 안 계시고요. 극단 사무실로 가셔야지 만날 수 있으실 텐데요. 예. 저, 선생님, 손님이 찾아오셨는데? 누구? 나? 예. 운학이, 너 바운학이 맞지? 그래, 나 운학이다. 이야, 이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. 야, 나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? 아니, 신문에도 나오고 유명인사 다 됐던데 왜 몰라? 유명인사는 무슨. 아, 자, 김 작가, 오늘 저 대본 회의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. 어? 미안해, 이 친구 15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돼서 말이야. 네, 저 그럼 내일은 몇 시에 할까요? 뭐 오늘하고 똑같은 시간에 만나지 뭐. 알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그래, 수고. 예, 죄송합니다. 예. 야, 앉아, 앉아. 그래. 뭐 마실래? 커피? 녹차? 아, 아니지. 이럴 땐 술을 마셔야지, 응? 어? 그래, 나가자. 그래. 나가. 야, 아주. 은혜? 너 그래서 일부러 그동안 연락 안 한 거냐? 내가 뭐 배출이나 부터 그럴까 봐? 아니야, 그런 거. 알아, 알아. 자, 나. 반갑다. 아, 정우 선배랑 종수, 형준이 다들 잘 있지? 정우 선배는 작년에 캐나다로 이민 갔고, 형준이도 이쪽 생활 적고, 뭐 커피 전문점인가 뭔가 그거 차린 지 꽤 됐어. 동기생들은 이렇게 하나, 둘씩 응급한 다 떠나고, 이제 종수하고 나만 남았을 거라마. 그렇구나. 에휴,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고 떤할 거면은 그냥 차라리 니 놈처럼 그저 다른 길이나 일찍 찾던지. 아는 거랑은 연극밖에 없는 인간들이 또 다른 일 갖다 시작하려고 의심이야. 응? 아니, 형준이만 해도 그래. 가게 여러 번 망해먹고 이제 겨우 자리 잡은 것 같더라. 그래도 다들 할 만큼은 해보다가 그만둔 거니까 후회들은 없겠지. 나처럼 처음부터 비굴하게 도망가시들은 안 왔잖아. 아, 그게 뭐가 중요해?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. 근데 문제는 내가 현재 내 삶에 만족 못하는 데 있다.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삶의 주체였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. 누구의 아들, 누구의 남편, 누구의 아버지. 그 기준에 날 맞춰 살아오다 보니 정작 나란 인간은 온데간데 없고 빈 껍데기 뿐이더라고. 참씨, 그래서 넌 빈 껍데기라도 있지.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야, 임마. 우리 마누라가 당신 지금 당장 나가.
그러면 난 정말 이 알몸으로 탈락 나와야 돼. 응? 내가 연극 간답시고 집에다 뭐 제대로 돈 벌어서 갖다 주워줘 본 적이 있어야지. 그래도 난 네가 부럽다. 그런 너를 부러워하는 누군가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인생이지 뭐. 응? 자, 한 잔 마셔. 저기 상훈아. 말해. 나 아직 늦은 거 아니지 않냐? 나 저 본주민님 다녀올게요. 다녀오십시오. 다녀오십시오. 본주민 무슨 일이시지? 오전에 본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. 네. 아마도 정식으로 지점장 발령내는 것 때문에 들어오라 그러셨나 봐요. 그래요? 야. 네, 동서은행입니다. 아, 박 차장님은요?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요. 돌아오시면 어디시라고... 어머, 사모님이세요? 박 차장님 본점에 들어가셨는데요. 소식 들으셨죠? 무슨 소식이요? 지점장으로 승진이요? 저, 틀림없는 거예요? 아이, 그럼, 아, 예. 아, 저 승진하면 승진턱을 단단히 내야죠. 그래요, 그래요. 수고해요. 아유, 이나 참. 가만있어 봐.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. 가만있어 봐. 수현이니? 나 연옥이. 아니, 저 다름이 아니라 저 우리 남편이 지점장으로 승진한단다. 응. 아니, 좀 빠르긴 한데. 응. 아, 그래, 그래. 고마워. 응. 아빠 승진하신대, 지점장으로. 정말? 그럼 아빠 월급도 더 많이 받아오시겠네? 당연하지. 그럼 엄마, 나도 다음 달부터 용돈 좀 올려주라. 첼로 레슨 받는 것도 학원 말고 개인 레슨으로 돌려주고, 응? 너 하는 거 봐서 생각해볼게. 아, 근데 언니는? 언니 오늘 영어 그룹과에 하나 더 있는 날이잖아. 아, 저 그렇구나. 아빠인가 보다. 내가 나가 열어줄게. 그래. 아빠 다녀오셨어요. 그래. 영주는? 그룹과요. 근데 아빠, 지점장으로 승진하셨다면서요? 승진? 누가 그래? 아까 나지.